오늘 저희가 향후 5년간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그만큼 HMM에 쏠린 관심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어깨도 무겁고 또 아까 저희 구성원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앞으로는 국가에 누가 되지 않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지금까지 저희 구성원들이 참 열심히 해왔고요. 그동안 저는 그렇게 큰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5년간 중장기 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중장기 전략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영 전략을 짜기 전에 전 구성원들을 상대로 우리의 비전과 미션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비전은 HMM의 비전은 고객 신뢰도 1위, 그리고 직원 만족도 1위, 친환경 선도 1위, 세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저희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비전에 맞춰서 우리 HMM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미션은 단지 해운뿐만이 아니라 해운과 항만, 그리고 물류를 아우르는 최첨단 물류 솔루션과 친환경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성공과 직원의 성장,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SCM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목에 맞춰서 다섯 가지 사업 전략부터 투자 계획 및 재무 전략까지 다섯 가지 전략을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중심이 되고 있는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라 향후로는 이 벌크까지 컨테이너 그동안 저희 회사가 예전에는 컨테이너와 벌크가 6:4의 비율로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웠던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벌크 사업은 상당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95:5의 비율로 지금 축소되어 있는데 향후 다시 미래에는 장기적으로는 벌크 사업을 확대해서 앞으로 안정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컨테이너는 지금 현재 82만 TU인 우리 TU를 향후 2026년까지 120만 TU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 120만 TU로 간다고 해도 저희가 규모에서는 현재 우리 앞서 있는 그 선도사들의 규모에는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에너지 이슈, 친환경 이슈, 거기서는 우리가 1등을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친환경 선단 경쟁력 확보를 저희가 중점 과제로 삼았습니다. 벌크는 웻벌크와 드라이벌크인데 웻벌크는 저희가 VLCC 중심, 향후 이 에너지를 실현할 수 있는 VLCC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척에서 2026년 15척이 늘어난 25척. 드라이벌크는 대형 케이프 사이즈부터 아주 소형선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해서 30척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저희 회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저탄소 연료를 단계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를 통해서 무탄소 연료로 향후 2메탄올이라든지 그런 무탄소 연료로 가는 길을 저희가 닦아 나가겠습니다. 단기로는 이미 저희가 경쟁 선사 중에서는 스크래버 설치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환경 쪽에서. 그리고 중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탄소 선박을 확보하는 투자를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차세대 연료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 단지 에너지를 얻어서 운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개발하고 오히려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비즈니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화두화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화두화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근데 이 디지털 마이제이션이 이제 세대를 넘어서 여러 가지 1세대, 2세대 뭐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뒤처지지 않고 사실 조금은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늦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론칭한 하이코트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 선사들에 비해서 좀 늦었고요. 타이밍도 늦었고 그 서비스 퀄리티나 서비스 폭도 약간은 좀 저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시작하면 빨리 합니다. 빨리 하고 잘합니다. 앞으로 잘해서 선도적인 이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그 얘기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전자 플랫폼을 우리가 향후 선도적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걸 위해서는 저희 내부 조직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화주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고 세일즈 조직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상 직원 양성은 저희가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가 국적 선사로서 국내 해상 직원 양성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해야 못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필수 업무 요기입니다. 전략적 필수 업무 전담 조직 구축. 요거는 향후 저희가 말씀드렸던 투자 계획이나 에너지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담 조직을 각 본부와 그다음에 전사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5년만 15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돈이 남아서 하는 투자는 아닙니다.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미래에 생존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도 재무적으로 절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조 원, 말씀드렸던 15조 원 투자에는 핵심 자산, 선박, 터미널, 물류시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등의 이퀴프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10조, 고, 핵심 자산에 10조를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친환경 선박이 약 4조 가까이 투자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ERP 고도화까지 포함해서 1,500억. 그리고 미래 전략 사업, 향후 앞으로 가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연료, 종합물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조 원가량을 향후 5년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회사, 저희뿐만 아니라 전 회사의 이슈가 되고 있는 ESG 문제. ESG도 저희가 투명하고, 특히, ESG 중에 환경 이슈는 저희가 이미 선도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소셜이나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뭐 제도나 법과 제도에 맞춰서 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도 철저하게 법과 제도에 맞게, 그리고 소셜 쪽은 저희가 사회적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경 이슈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차세대 연료 TFT를 운영해서 R&D를 강화할 뿐만 아니고 다른 이 연료란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는 단지 저희 선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라든지 연료 에너지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기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대한민국이 에너지 면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HMM은 그 일원으로서 그 컨소시엄의 일원으로서 주도적으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게 실행돼서 대한민국의 친환경 에너지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사람 중에 벌크 문제는 이따가 저기 벌크 사업 대답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하신 그 주주가치 제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HMM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뭐 저희 사업적인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향후 회사를 좀 건전하고 잘 그 순탄하게 만들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주주가치가 제고되지 않겠나.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벌크 사업 관련해서 장기 계약에 대한 질문도 이해가 되는데요. 벌크는 크게 보면 이제 전유토와 같이 지금 운영이 되는 장기 계약 그 선박이 있고
또 스팟성으로 지금 운영되는 선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동성 위기 때문에 2014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LNG 사업부, 그다음에 전용선 사업부를 지금 매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금 장기 계약 베이스로 하는 지금 영업은 상당히 좀 그 비중이 좀 약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벌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장기 계약 부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냐면, 일단 친환경 이슈가 지금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용선 장기 계약 부분은 아마 친환경 베이스로 해서 수요가 선박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그 위주에서 장기 계약을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거의 일환이었던 게 아마 작년에 저희가 GS 칼텍스랑 했던 지금 CVC 계약이 지금 약 3척 정도가 있었고 올해 지금 이제 차례로 이제 단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친환경 소재의 그 연료 수송 부분도 아마 앞으로는 계속 지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선대를 좀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컨테이너 사업 총괄님이십니다. 그 선형은 제가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즈를 얼마에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공통할 사항이 좀 있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저게 이제 얼라이언스 체제이기 때문에 얼라이언스에서 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 노선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형선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에 투입할 수 있는 중형선 그리고 인트로 아시아에 투입할 수 있는 소형선 이렇게 다채로운 선박을 가지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총괄 기사장 박승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건 아까 사장님께서 일단 선박 투자에는 약 한 4조 정도 친환경 선박 투자라고 이미 앞서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류 사업이라는 거는 시장의 트렌드가 일부 유럽계 선사, 유럽계 선사 중에서도 헛박 같은 경우에는 해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3개 선사는 이 종합물류라는 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고 대부분의 아시아 선사들은 좀 결이 좀 틀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운에 좀 집중하는 쪽이고 저희는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지금 트렌드가 향후에는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계 선사들이 추진하는 그런 종합물류 쪽 아시아 선사들이 생각하는 해운의 집중 저희가 양쪽 리스크에서 저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겠다. 그 차원에서 만약에 시장 트렌드가 종합물류 쪽의 트렌드가 메인스트림을 자리 잡는다면 비춰지지 않게끔 베이스를 좀 만들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해운 베이스가 더 집중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또 뒤처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회사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장 중요한 회사 자원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 회사에서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보다 인프라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면서 조금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비전을 얘기할 때 직원 만족도 1위라는 부분을 넣습니다. 그거는 향후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안는 조직은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의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절한 보상 이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민영화 이슈를 말씀하셨는데 민영화 이슈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뭐 민영화 이슈에 문제는 없겠냐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좀 민영화의 어떤 그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대주주들하고 아직까지 논의한 바가 없어서 생각의 내용은 여기서 제가 뭐 모르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어차피 이 회사가 민영화가 되든 아니면 지금 관리단 체제에 있든지 간에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영화 이슈와는 별개로 투자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전략재무 총괄 현동입니다. 그 신규 투자와 관련한 재원 마련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말도 그렇고 1분기 실적 공시할 때도 그렇고 현금 유동성이 지금 현재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5년 동안의 그 시장 환경이라든지 재무적 여건에 따라서 그 자기자금 투입분에 대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회사가 대규모 자산을 확보를 할 때 타인 자금을 써야 되는 그 레버리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재무구조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자본구조를 그 확보하는 그 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타인 자금 조달과 자기 자금 조달을 적절히 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바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40만 T가량을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선박 확보하는 방법은 뭐 사선 발주도 있고 뭐 용선 확보도 있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가장 회사에 유리한 방법으로 사선 용선 같은 그 부분은 저희가 예, 고려를 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20척, 저희 13K 12척 24년에 나온 것까지 포함해서 32척 초대용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투자하는 선박은 저희가 더 이상 컨벤셔널 타입으로는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친환경 선박으로 투자할 예정이고요. 다만 향후에 어떤 연료가 친환경 연료나라는 부분은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일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수소가 확실하게 무탄소 연료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 있으나 문제는 선박에 적용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암모니아는 한 24년 이후 정도는 아마 시용화가 가능할 거다. 다만 암모니아도 100% 암모니아만 가지고는 선박이 운영이 안 되고 일정 정도 이 벙커를 섞어 써야 되기 때문에 100% 확실한 이 무탄소 연료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현재 확보된 기술은 일단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박이 이미 디자인이 끝났고 개발도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개발에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 연료에 맞는 선박은 그때 맞춰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를 결정할 때 저희가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또 단순한 용선 계획이 아니라 기존에 선대 계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최적의 구조를 찾아낸 거고요. 그걸 뭐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절대 뭐 손해를 보는 그 딜은 아니다. 향후 지금 장기든 단기든 용선을 가면 그 정도 가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을 했고 또 기존 계약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믹스를 해서 보면은 회사로서는 상당한 좋은 계약을 맺었다.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뭐 장기계 지금 이렇게 비싸게 장기계가 됐느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했고 저희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요. 저희 사회이사님들 다 참석한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이것이 회사로서는 가장 적합한 투자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 우리 박 부장님 좀 더 설명하시죠. 지금 이게 7.7K라고 하면 8,000 TU짜리 선박입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 대형선 선박은 단기 용선으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대형선들은 선주와 장기 용선 이런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저희도 기사를 접했습니다만 지금 비교되고 있는 부분이 단순 선박의 건조비하고 용선료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합한 비교는 아니다. 선박은 저희가 자본비로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조비. 건조에 들어가는 회사가 자담을 부담하면 그 자담을 직원으로서 발생하는 투자 운영 수익률. 나머지 일부를 저희가 금융을 하면 금융이자. 그 다음에 향후 선박이 나와서 운영할 때 운영되는 선원비. 그 다음에 그 선박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그 드라이버 비용들 한 관리비. 실질적으로 이런 선원비와 드라이버 관리비가 일반적으로 기간에 따라서는 기간이 좀 길 경우에는 선박 건조비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OPEX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선 투자보다도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모든 금융 결과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래서 이사회에서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SM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냥 단순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저희 쪽에 뭐 특별한 어떤 요청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도 뭐 단순 투자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희가 뭐 투자적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저희가 저희 회사를 좀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투자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제 향후에 15조 그 투자 계획 외에 그 자사주 매입을 문의를 하셨는데 또 CB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는 사실 저희가 작년 말 재무제 폐업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실시하고 지금 뭐 이제 이익잉여금이죠. 그래서 중간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규모가 이제 충분치 않습니다만 1,800억 정도 자녀 잉여금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단기 이익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투자를 위한 이제 그 자금 조달 또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 이익잉여금의 이제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연구전환 사채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문의들이 있지만 그 회사는 현재 그 연구전환 사채를 조기에 지금 이제 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그 이제 이자가 올라간 스텝업 조항이 있는데 그 스텝업이 돌아오는 게 이제 내년부터 25년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회사는 그 스텝업 시기가 실질적인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만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도래할 때마다 그 이제 상환을 하겠다는 상환 청구 그 권리를 행사를 할 거고요. 다만 그 지금 연구전환사채 계약에 따라서 회사가 상환 청구를 하더라도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라든지 해양진흥공사에서 그 전환 청구를 할 때는 전환 청구권이 우선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정책 기관들의 의사결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현재로서는 회사가 이제 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제법은 이미 발효가 돼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전부 다 우리가 담합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체제를 저희는 갖추고 있고 뭐 과거에 했었던 그 공정의 이슈는 과거 사례인데 저희는 이미 앤티트러스트 글로벌에 따라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법적 분쟁이라는 건 조그만 계약에서 비롯된 건데 지금 화주하고의 그 문제는 전부 다 순결이 되어 있고 이제 FMC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건 보겠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 FMC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 협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시황은 판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다만 그 서플라이 디맨드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수요는 약간 둔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망 쪽에 체증, 체선 이런 부분은 계속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변동성을 저희는 올해 초부터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영업만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장기 계약 기준을 늘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 계약은 1년이 아니고 2년, 3년까지 하는 영업 계약을 갖고 그다 저희 영업의 안정성을 피하고 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다부터 이제 비용 컨트롤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어서 이제 시황이 급격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맞게 운영 선대를 효율화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그 답변인데 저희가 상장회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자본 시장법에 따라서 그 숫자 전망을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 전략을 할 때 그 전략과 연계해서 그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할 때는 중장기에 이제 뭐 자체적인 추정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다만 그 추정을 임의적인 그 가정을 가지고 한 것들은 아니고요. 여러 그 전망 기관들이 보는 시장 전망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시나리오 분석들을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에 대한 시장 전망들은 시장에서 여러 그 저 사람들이 보는 전망과 비슷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그 매출이라든지 이익 규모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들은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전략 발표할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비즈니스 베이스가 컨테이너 그 벌크 해운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물류, 그러니까 터미널이라든지 그 연계된 육상 물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좀 일단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도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상황이 되면 종합물류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항공이나 이쪽은 뭐 저희한테 아직은 크게 고려된 상황은 아니지만 종합물류 저희 산업을 베이스로 한 종합물류업을 추진하는 걸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그 제가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손익계산 상에서 그 금융원가로 이제 그 뭐 조단위 금액이 있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금이 지출된 것들은 아니었었고요. 그 전환사채 가지고 있었던 그 평가로 인해서 이제 제가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회사가 또 인식을 해야 되는 평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금 지출이 되는 이자 비용은 이제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 뭐 2년 전부터인가 이제 저희가 그 리스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뭐 용선 선박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들은 금융비용으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보는 시각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는 그 금융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들이 이제 과하지는 않고요. 또 부채 비율도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1분기까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100% 이하로 이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볼 때 그 자본 구조상 저희가 뭐 장치 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그 앞으로도 이제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할 때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앞으로 이제 투자 자금을 조달할 때 당연히 이제 타인 자금을 사용하면 그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 확보를 위해서 그냥 부채를 그 무조건 이렇게 이제 많이 일으키는 그런 공격, 그런 좀 무리한 투자를 시행할 건 아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자본 시장에서도 신용 등급을 유지를 하고 회사가 재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그 방침을 가지고 자금 조달 비율을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